저와의 스무대들이 붙으면 여기서 비틀 뿅!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 허리 죽는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대 입구 지민더 하우스인데 진짜 특별 게스트로 유명하시죠? 파워 게르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파워 게르만 강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워 게르만님을 이제 제 채널에 모신 이유가 뭐냐? 제 구독자분들이 네. 제가 네. 다리 벌리는 것 같아요. 스모 데드리프트를 보고 싶어하셔서 제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사실 배우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파워 게르만님이셨는데 마침 한국에 딱 오셔가지고 제가 딱 요청을 드렸어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를 갑모 데드리프트라고도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갑뱅 아닌가요? 갑뱅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 스모 데드리프트는 네. 팔이 짧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에 스모 할 때는 네. 팔이 짧으면은 자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네. 팔 길이보다는 요 내전근이나 둔근 요런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다시 그거였는데 뻣뻣해도 할 수 있나요? 아, 뻣뻣해도 팔이 짧아도 내전근이나 둔근이나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아 확보가 돼야 할 수 있다. 확보가 되어야 돼요. 처음에 이게 네. 진짜로 좀 유연하지 않으신 분이 하면은 네. 이 유연성이 안 나오면 힘을 주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사실 스모 데드리프트 안 했던 이유가 네. 뻣뻣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뻣뻣해서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자세가 안 좋아서 뻣뻣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한번 저를 스모 전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그러면 어썸블리스님이 갑모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네.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는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파워 게르만님의 스모 데드리프트 네. 시범을 한번 보고 설명을 간단히 들은 뒤에 네.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량이 가벼우니까 무거운 거 드는 모습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스모 데드리프트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부터 포인트에서 A to Z까지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리 벌리는 게요. 네. 갑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많이 벌려야지 이 가동 범위가 짧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세계적인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살짝 이렇게 들잖아요. 네. 네. 그거의 포인트가 이게 넓게 벌리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스모 데드리프트랑 컴뱅을 살짝 섞은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여기 널링 사이에 네. 이게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무릎하고 네. 발이 일자가 될 수 있는 선에서 네. 요 안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네. 얘기가 길어지는데 컴뱅하고 스모의 가장 큰 차이가 컴뱅 같은 경우에는 다리로 밀고 스모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로 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컴뱅 하시는 분들이 엉덩이로 미는 감이 많이 적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넓게 해서 해버리면 평소에 다리로 밀다가 엉덩이로 밀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리로 밀어버리니까 스모가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초반에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후반에 가면 갈수록 뭔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밀어내는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데 그래서 네. 처음에 적응할 때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해서 시작해요. 뭐 세계적인 선수도 스모 데드리프트 한다고 해서 이런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항상 무릎하고 발바닥 이 정강이는 수직을 이뤄서 밀어내는 힘을 강하게 줄 수 있게 이게 넓게 벌리면은 최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수직이 되는 게 좋은데 이 상태에서 많이 힘들어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유연성이 많이 힘들어서 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에 힘주는 법을 제대로 익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작해서 감을 익히는 게 좋다. 근데 이것도 괜찮고 또 넓혀봤는데 바로 괜찮으신 분들은 하면 돼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고 정강이를 세워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발바닥 각도가요. 보통 컴뱅을 할 때도 살짝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45도에서 약간 발에 반개 정도 더 돌려줍니다. 아, 좀 더 많이 벌리시네요. 이렇게 네. 가랭이가 아니고 발끝을 조금 더 벌려줘요. 이걸 벌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붙었을 때 충분히 벌려졌지만 네. 이 엉덩이를 바에 가까이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가 허리에서 생기지 않고 바로 수직으로 나올 수 있게. 근데 이제 반면에 발을 벌린 만큼 밸런스도 많이 깨지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벌려주면서 아까 포인트는 뭐냐면 엉덩이를 바에 많이 붙여준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포인트가 이렇게 발을 조금 더 벌리면서 엉덩이를 가까이 붙여줘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바꾸는 건데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앞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따가 또 Q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발끝, 엄지발가락은 살짝 바닥을 잡아줍니다. 네. 바닥을 잡아주는데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이걸로 해서 딱 밸런스 축의 역할만 할 수 있게 엄지발가락을 살짝 조여줘. 벌리면서 엄지발가락을 살짝. 엄지발가락에 힘을 많이 줘서 미시는 분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둥근의 포커스가 좀 떨어져가지고 살짝 벌려서 엄지를 살짝 해주면은 밸런스가 맞게 잘 되나요.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다는 말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바닥을 꾹 눌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엄지발가락을 살짝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신발 작은 거 신으면 눌려지지 네네. 살짝 느낌만 그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지시를 내린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 해야죠. 전 밸런스 잡을 때 엄지발가락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아, 네. 되게 좋은 팁이네요. 이렇게 벌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했으면 상체에 이렇게 붙여놨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엉덩이가 떨어지는 건데 이 상태에서 붙여놨잖아요. 네. 그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허리를 최대한 이렇게 숙여지 처음에 잡을 때는 허리가 숙여지는데 허리를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야 돼요. 수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큐를 하거든요. 네. 이게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세워준다는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척추를 세우고 이 느낌을 그대로 내려가서 해야지 이렇게 쓰고 내면 딱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게.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는 이제 감도죠. 네. 이걸 안 하고 하면은 뭔가 기울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허리를 최대한 세울 수 있게. 근데 실제 이렇다 하더라도 옆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하지만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네. 이렇게 수평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일단 보통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네. 힙 힌지 부분 그리고 네. 힙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네. 운동인데 네.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더 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네. 움직임에 가깝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컴백 같은 경우에 힙 힌지를 엉덩이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리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 힙 힌지를 앞으로 넣어주는데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같은 메커니즘이긴 한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는 최대한 짧게 해줘. 다리의 무브먼트를 최대한 빼고 컴백은 다리로 밀고 엉덩이까지 해준 건데 요 최대한 바랑 붙인 상태에서 발을 잡았다고 치면은 딱 엉덩이만 수직으로 조여주면 끝이에요. 요게 참 뭔가 느낌은 아닌 건데 막상 바벨을 잡으면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운동도 그렇지만 처음에 스쿼트 같은 경우에 다리 힘이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신경계 트레이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익힐 때까지 처음에 한 번에 스모 데드리프트 기록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네. 쭉 하다 보면 좀 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모 데드리프트 기록이 뒤쳐져 있을 때 컴뱃 따라잡는 데까지 꽤 걸렸어요. 아, 그럼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컴뱃을 이길 수 있는 동작인가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컴뱃보다 무조건 기록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건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스모 데드리프트를 꾸준히 하시면은 네. 컴뱃보다 스모가 몸에 맞으신 분이라면 컴뱃보다 네. 10kg, 20kg 이상 더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데드리프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허리를 많이 다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컴뱃 데드도 마찬가지고 데드리프트 중요한 게 플랫백이에요. 이게 허리 이렇게 딱 세우고 항상 할 때 등을 조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네. 스모 데드리프트 초보자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해요. 네. 저 이렇게 세우고 내려가더라도 네. 등을 빡빡 세우고 견갑을 조이고 내려가서 이걸 풀지 말고 이 상태에서 들어라. 이거는 맞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은 플랫백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분들이 이게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 플랫백에서 라운드백. 네. 말이 많은데 어느 정도 스모가 익숙해지면 라운드백 해도 좋아요. 라운드백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전체적으로 접혀지면 안 돼요. 그쵸. 대신에 등 하부, 네. 이 명치 밑에는 고정이지만 네. 라운드백이라는 거는 명치 위에가 이렇게 접혀지는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허리를 접는다고 하면은 허리에 이 중심이 깨져가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스모 데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척추 중심 숨 마시고 빵빵하게 한 다음에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렇죠. 붙여지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데드리프트를 위한 라운드백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정도는 아니네요. 그냥 살짝
이게 허리를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허리가 접히기 때문에 여기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진짜 그냥 팔만 이렇게 앞으로 뺀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네. 이 정도만 하면 라운드 백이 되는 건데. 네, 그쵸. 이 상태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견갑을 그대로 조여준 상태에서 네. 이게 허리가 굳어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이 어깨 관절 위쪽만 이렇게.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 허리 접는구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요렇게 팔을 빼게 되면 네. 올라왔을 때 락아웃이 얘가 이렇게 돼야 락아웃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요런 게 또 문제점을 작용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라운드 백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데드리프트로 올라왔을 때 락아웃이 약한 분들은 그냥 플랫백으로 한 다음에 밑에서 뽑긴 조금 힘들지만 그냥 이 락아웃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뽑기가 더 쉽죠. 렌즈가 네, 짧아지니까 그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모션이 안에서 추가되긴 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해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 올라왔을 때 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라운드 백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예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컷 네. 얘기했지만 라운드 백을 안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스모 데드리프트의 테크닉은 네. 라운드 백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짧게. 근데 그러면 네. 게르마님께서는 왜 라운드 백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라운드 백을 하면은 네. 허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느낌이 또 처음부터 이거를 익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맨땅에 익히다 보니까 네. 척추를 세우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라운드 백을 해버리면은 네. 밸런스가 앞으로 가가지고 둥근의 힘을 좀 못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내려가서 네. 그냥 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스모어 데드리프트 보면서 네.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약간 스쿼트 느낌이 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럼 이게 스쿼트처럼 약간 이런 동작이 나오니까 이게 스쿼트인지 데드리프트인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스쿼트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뭐 모든 리프팅 할 때 보통 본인만의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래서 로우바 스쿼트랑 이제 동작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끌어당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안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스쿼트하는 느낌을 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리프팅이라는 게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고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트레인 트루의 스모킹 정치원님의 스모 데드리프트 하면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많이 추천을 하시는 큐 중에서도 하나인데 네. 이 상태에서 이걸 잡으면은 네. 사실 스모 데드리프트가 아까 말했듯이 밸런스가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뽑으면서 이게 살짝 질렸다가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뽑지 말고 네. 사실 이게 90도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어 같은 경우에도 85도로 땡긴다는 느낌. 아, 살짝 뒤로 땡긴다는 살짝 뒤로. 그렇다고 뭐 눕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네. 근데 이거를 85도로 땡기면은 둥근의 옆팔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팔을 이렇게 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을 땡긴다는 느낌은 없고 네. 그냥 85도로 땡긴다. 그래야지 이게 올라올 때 빡 네.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일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스모 데드리프트 큐 중에 유명한 거 하나가 네. 막 삽으로 파듯이 엉덩이를 이렇게 파는 그쵸. 느낌을 줬잖아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후방 명사를 거의 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방 명사를 주는 느낌이 아니고요. 네. 저는 컨벤 레버리지가 컨벤 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서 걸려서 이걸 펴줘야 돼요. 네. 힙인지 네. 펴줘야 되는데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짧은 요 렌즈를 막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엉덩이 밑에 넣어요. 그래서 엉덩이 밑에서 엉덩이를 여기를 빡 조여준다. 딱 그 젓가락 게임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그게 자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컨벤 같은 경우에는 스쿱 하는 모션이 나와요. 레버리지를 들어서 스쿱 해가지고 되는데 저의 스모 데드리프트는 여기서 밑을 뾱 해주기 때문에 네. 퍼주는 느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스모도 분명히 포크레인처럼 해가지고 이걸 막 여기 수급한다 그러는데 네. 레버지리를 여기에 딱 걸어놓고 네. 수급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밀듯이 해가지고 밀어주라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약간의 미세한 차이예요. 결국에 이제 몸 자체는 같은 동작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느낌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스무드 드리프트를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벌리다 보면 네. 내전근에 타격을 받나요? 내전근이 되게 아파요. 처음에는 하다 보면은 네. 내전근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사실 내전근을 많이 써야 돼요. 내전근 개입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을 최대한 안 쓴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건 별개이지만 스쿼트 할 때도 무릎을 최대한 안 쓰라고 하고 힙을 써야지 힙으로 많이 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큐가 있는데 그래서 내전근을 안 쓰기 위해서 이거 잡은 상태에서 네. 이게 발바닥이 전체가 붙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으로만 힘을 줍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가 어쩔 수 없이 활성화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전근 그렇다고 여기도 같이 힘을 줘버리게 되면은 내전근이 너무 땡겨요. 네. 그리고 여기가 힘이 들어갔을 때 무릎이 내전근이 활성화되면은 여기로 땡겨버리니까 무릎이 쪼여진다거나 네. 그리고 무릎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잡아가지고 요거를 살짝 발을 들어주는 느낌을 살짝 내요. 대각선을 네. 대각선 내고 그래서 최대한 뒤로 든다 최대한 등에 있다 요 후면사슬을 활성화시키고 둥근하고 최대한 이렇게 발을 살짝 벌렸다가 해주면서 감을 느끼고 내전근을 안 쓴다는 상태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발 움푹 파이는 부분 있죠. 네. 여기가 실제로 뜨면 안 되지만 살짝 뜨는 기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면 내전근을 더 쓰게 돼요. 근데 이것도 케바케이기 때문에 네. 내전근을 강하게 미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만약 본인이 하다가 내전근이 아프다, 동작이 네. 쏠린다 네. 하실 때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스무드 드리프트 때 도전을 해볼 텐데 알겠습니다. 제 자세를 한번 코칭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